광복절을 맞아 애국심을 겨냥한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백색 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 규제에 직면한 만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.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렌드는 일본산 안마의자를 쓰는 고객이 바디프렌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8.15 보상운동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. 속옷 전문기업 좋은 사람들은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70여 개 매장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. 은행권도 광복절을 맞이해 3.1%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애국 마케팅을 벌였습니다.